거리를 걷다 보면 바닥에 노란색 블럭을 한 번쯤 보게 되곤 하잖아요. 거리 위에 노란색 블럭, 도대체 무엇일까요? 노란색 블럭의 정체는 바로 점자 블럭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발로도 보도의 감촉을 느끼며 걷기 때문에 점자 블럭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자 블럭은 크게 선형과 점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30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합니다. 선형 점자 블럭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한 거리까지의 보행 방향을 표시하며 보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형 점자 블럭은 블럭 안에 36개의 점자 형태로 이루어져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의 시작점이나 도착점,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며 우선 걸음을 멈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자 블럭은 왜 노란색일까요? 노란색은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점맹뿐만 아니라 저시력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14%만 점맹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시력이 약하거나 일부만 보이는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주변과 대비될 수 있는 노란색으로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동 중에 쉽게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점자 블록색은 원천적으로 노란색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바닥재의 색상과 대비되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 누출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갑작스럽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노란색 점자 블록을 통해 길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점자 블록은 우리 모두가 보행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점자 블록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거리 위에 점자 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요?